촌스토랑 오늘의 메뉴 싱싱한 바지락과 각종 야채를 썰어 넣고 만드는 추운 겨울이 되면 더 생각나는 요리 바지락이 듬뿍 들어간 바지락 칼국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재료 바지락입니다. 마트에서 8,000원 정도 주고 1.1kg 정도 구매했고요. 소금을 넣고 냉장고에서 이틀 정도 해감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칼국수 양은 3인분 분량이니까 그 점은 참고해주세요. 바지락은 모래가 많기 때문에 여유있게 해감해서 칼국수를 끓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감이 끝난 바지락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고 냄비에 물 2리터 정도를 부어주고 다시마 5장 정도와 함께 바지락을 모두 다 넣고 10분 정도 삶아줍니다. 1차적으로 바지락을 먼저 삶는 동안 칼국수에 들어갈 야채들도 손질해줍니다. 양파는 반개 약 160g 정도를 잘게 채 썰어주고 애호박 120g, 당근 60g, 감자 300g을 길쭉길쭉하게 해서 잘게 채 썰어줍니다. 각 야채의 양은 취향에 따라 조절해주셔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칼국수는 감자가 많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익어서 국물에 잘 어우러질 때 그때가 가장 맛있더라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도 3개 정도 썰어서 넣어주시고 대파도 90g 정도 준비해서 어슷썰기로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야채를 썰다 보니 어느덧 10분이 흘러서 바지락이 어느 정도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칼국수를 바로 끓여도 되지만 좀 더 깔끔한 맛의 칼국수를 위해 저는 두 가지를 더 해줄 겁니다. 첫 번째로 국물 위로 떠오른 거품들을 걷어줍니다. 바지락을 끓이면 나오는 거품들은 바지락 속 안에 있던 부유물이나 이물질 등이 나와서 떠오르는 것이므로 거품을 걷어줘야 좀 더 깔끔한 국물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체반에 맞춰서 국물을 한번 걸러주는 방법입니다. 국물을 뺀 바지락 건더기는 따로 빼주고 다른 냄비를 하나 더 준비해서 천천히 국물을 따라내서 바닥 쪽에 있는 국물을 약간 남겨줍니다. 영상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모래나 부유물들을 걸러주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작업을 하면 말끔한 국물이 됩니다. 빼놨던 바지락도 다시 넣어주고 물을 1리터 정도 부어줍니다. 물을 조금 넣으면 조금 짜박짜박한 칼국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약간 국물 있는 칼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을 2리터 정도로 붓고 양념을 조금 더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끓여서 국물이 끓어오르면 약간 단단해서 먼저 익어야 되는 감자와 당근, 약간의 매콤한 맛을 내주는 청양고추들을 모두 넣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끓여서 야채들이 익고 감자가 국물에 살짝 풀어질 시간을 줍니다. 야채들이 어느 정도 익고 국물이 끓어오르면 준비해 놓은 칼국수 면들을 넣어줍니다. 칼국수 면과 개개인에 따라 양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생 칼국수 면으로 800g 정도 넣어줬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양념을 해줍니다. 다시다는 반 큰술 정도 넣어주고 다진 마늘은 크게 한 큰술, 취향에 따라서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기본적으로 밑간을 하고 혹시 모를 비린맛을 잡을 겸 맛술을 두 큰술 정도 추가해주면 더 좋습니다. 칼국수면이 절반 정도 익으면 썰어놨던 나머지 야채, 호박과 양파, 대파를 모두 다 넣고 다시 2-3분 정도 끓여서 야채들과 칼국수면이 익으면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완성! 해감도 길게 하고 국물도 한번 걸러줬기 때문에 모래나 돌칩을 걱정 없이 편안하게 먹으면 됩니다. 바지락에서 나오는 시원한 맛과 감자가 국물에 잘 어우러져서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먹기가 딱 좋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맛집들 찾아가는 것도 힘들고 가서도 기다렸다 먹어야 될 수 있으니까 마트 갔을 때 바지락 보이면 구매해서 한 번쯤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김장 때 만들었던 겉절이 김치와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